이제 7월달입니다. 7월달이 시작돼서 여주가 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주를 수확하는 방법과 이걸 이제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먹을 수 있으며 어떤 효능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여주는 아주 어릴 때 수확을 해야 약성분이 많습니다. 특히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서 당뇨병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주가 이 정도 컸죠. 한 개, 밑에요. 두 개, 세 개.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큰게 하나 있어요. 엄청 큰게 하나 달렸네요. 세 개, 큰게 있죠. 네 개. 그 다음에 여기에도 긴게 있죠. 다섯 개. 이 정도를 수확을 지금 할 겁니다. 그래, 가위로 잘라서 수확을 해서 이걸 이제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로로 잘라서 리캡에 말립니다. 리캡에서 말려가지고 이걸 분말 가루로 해서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조각을 마른 건재를 차로 끓여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 다섯 개를 수확하고 나서 다시 촬영을 해드리겠습니다. 여주를 일곱 개를 수확을 했습니다. 이제 이 여주 일곱 개를 깨끗이 씻어서 이제 세로로 자를 겁니다. 세로로 자라서 리캡에 말릴 겁니다. 리캡에 말려서 가루로 내서 분말로 해서 먹거나 또는 건재를 차로 끓여서 마시면 됩니다. 여주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서 혈당 수치를 낮추어서 당뇨를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줍니다. 또한 위에 있는 염증 치료 약재로도 쓰입니다. 이제 이것을 분말로 세로로 잘라서 이제 말려서 이제 먹는 방법에 대해서 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는 씨가 연골면은 씨에 좀 독성도 있고, 그래서 씨를 뺍니다. 씨를 빼가지고 씨가 연골기 전에 수확한 여주를 이렇게 썰어서 리캡에 넣어서 하나하나 넣어서 말리게 되죠. 이렇게 말려서 이제 먹는 방법은 차로 마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로 마실 때는 이 말린 것을 말린 건재를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물 2리터에 넣어서 중불로 약 10분 정도 끓여서 이제 건더기는 건져내고 냉장고에 보관해서 하루에 3잔 정도 차로 마시면 좋습니다. 또 분말로 해서 마실 때는 이 여주를 말린 것을 분말 가루로 냅니다. 분말 가루로 내서 한 2개 내지 3개 티스푼으로 물에다가 넣고 올리고당이나 또는 스테비아 가루를 조금 넣어서 차로
파서 하루에 한 세 잔 정도 마시거나 또는 그 가루를 음식에 쳐서 먹으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꾸준하게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로 마시거나 음식에 넣어서 꾸준하게 용량에 맞춰서 적당량 꾸준하게 드신다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음식이라고 식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